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아마 영상에도 몇 번 언급했던 엔진인데, 이제 오늘에서야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제작도 하는데, 중간에 AS도 들어오고, 또 현장도 가고 하다 보니, 요즘에 이번 주가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원래 이거를 좀 약속 기간에 제가 납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하고, 하여튼 오늘도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 AS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마무리 졌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거는 더블 엔진을 쓰실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두 칼 올리신 다음에, 요거는 트레일러로 별도로 이렇게 갖고 다니실 엔진이에요. 그래서 더블용으로 쓰실 거고, 스페어 엔진을 쓰실 건데, 일단 보시면 프레임도 다 수제작이고, 그리고 이제 바퀴도 이게 하나가 100kg 버티는 바퀴예요. 예, 그리고 고하중 바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배터리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드렸고, 그다음에 이건 연료통은 이제 저기 그 사장님이 직접 보내주신 거 장착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딱 하나가 뭐냐면 이건 리모컨이 안 들어가요. 이제 대신에 RPM을 당기고 밸브 구동을 전자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자식으로 해드렸어요. 릴레이를 써가지고 전자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 버튼으로 만약에 리모컨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튼으로 릴레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원 차단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압력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벵가드 35마력 엔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벵가드 엔진 중에서 정말 조용한 엔진이에요. 이거는 정말 관리도 잘 하셨고, 그리고 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엔진을 이렇게 들어와도 어떤 엔진은 좀 소음이 있는 엔진이 있고 어떤 엔진은 좀 좋은 엔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엔진 중에서 정말 조용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배관 라인은 이제 장착하신 다음에 이제 라인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한번 시운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원을 켜시고, 그럼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시동과 엔진 정지는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밸브와 RPM을 전자식으로 버튼식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동 걸고요. 정말 조용합니다.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RPM을 땡겨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많기 때문에 발표로 나가지 않아요. 네. 다시 유용합니다. 자, 버튼 보세요. 가봅시다. 엔진 정지 수동으로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크기도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더블 엔진용, 그리고 이제 스페어 엔진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진동이, 왜냐하면 바위도 다 일체형으로 용접해 드렸고 진동이 없어요. 다시 한번 지금 시동 걸어볼게요. 정말 진동이 없어요. 진동이, 진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오늘 거의 뭐 90%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월요일날 이제 오시면 그때 이제 출고하고 나머지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도 하지만 여기서 계속 제작만 하면 뭐 좀 흐름이 빠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각자 현장도, 이 대표님도 오늘 현장 다녀왔죠. 저도 현장 일해야 되죠. 또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면 또 저 컨설팅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AS도 했죠. 하루가 되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속한 물론 출고하는 날짜도 있지만, 저희가 웬만하면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차를 놓고 가셨어요.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무려 62마력의 디젤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왜 디젤 엔진인데 왜 왔을까? 그건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저분 차도 제가 다 장비 인스톨을 새로 다 해드려야 돼요. 전문 업체가 아닌, 하여튼 뭐, 이게 세팅을 하다 보니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저를 믿고 저 멀리서, 멀리서 오셔, 새벽같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저랑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장비 인스톨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분도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주시면 저도 좀 꼼꼼하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근데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요. 당장에 뭐 내일 뭐 내일 모레 아 이렇게 하면 저희도 힘듭니다. 솔직히 약속 못 드려요. 물론 그게 날짜가 납품 기일 출고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도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저희도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좀 더 챙기고 꼼꼼하게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항상 뭐 저희에게 작업을 의뢰해 주실 때는 좀 여유롭게 시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 또 아마 내일 또 나와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아무튼 제가 이번 주 일요일날 쉬는 날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아니라 요즘에 일요일날 쉬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쉬고는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프로였습니다.